안녕하세요. 애들레이더 트럭입니다. 문재인이가 신임 검찰총장의 문재인의 갈잡이 사이코패스 윤석열이를 지명했지요. 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을 맡으면 사실 공수처 같은 거 필요 없어요. 윤석열이 특기가 먼지가 나거나 죽을 때까지 터는 겁니다. 이 정권 들어 윤석열이 주도하는 적폐몰이로 자살한 사람만 벌써 5명이나 되죠. 정권 교체 직후 2017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임원이 검찰 조사 받다가 자살하고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모 씨는 국정원 댓글 사건 방해 의혹을 받다가 자살했죠. 같은 의혹으로 조사받던 변창훈 서울 고검 검사도 투신 자살했어요.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을 받다가 자살하고 자한당 조진내 의원도 장기간에 걸친 수사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했어요. 좌파들이 잘하는 공포 정치는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시작되었고 문재인은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하면서 모든 검찰 권력을 장악하고 공포정치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죠.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된다는 이야기가 돌자마자 자한당 의원들은 모두들 똥 씹은 얼굴이 되었고 문재인 지지하는 언론들과 대개문들은 좋아서 입이 찢어지고 있어요. 장담컨대 자한당 의원들은 윤석열의 보복이 무서워서 청문회 서로 참석 안 하려고 할게 뻔합니다. 문재인 이하 좌빨들이 이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좌빨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의리 하나는 끝내주기 때문이죠. 좌빨들은 정권 잡자마자 방송사, 언론사, 각종 공공기관장들을 자신의 인력으로 바라 갈아치우고 김제동, 주진우, 김어준 같은 쓰레기 언론인들도 연봉 수억씩 지급하면서 바로 공중파에 한 자리씩 앉혔지요. 문재인은 기존의 서열이니 기순이 뭐니 다 개무시하고 윤석열을 서울지검장에서 바로 검찰총장으로 지명했어요. 자한당 같으면 여론 눈치 보고 서열 따지고 어쩌고 하느라고 절대로 못할 일입니다. 자한당은 지들끼리 싸울 때만 용감해요. 지들 계파 싸움 할 때는 자신들을 위기 때마다 보여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도 과감하게 칼을 꽂았죠. 덕분에 이명박 전전 대통령까지 퇴임해서 잘 지내고 있다가 졸지에 감옥 갔다가 가택연금 되었습니다. 자한당은 구원투수로 전원직씨를 영입했다가 지들 입맛대로 안 움직인다고 바로 잘라버리고 한국당이 어려울 때 장애 집회도 하고 유튜브도 하면서 한국의 보수를 지키려고 애쓰던 보수 여전사 류 레해씨도 홍준표한테 대들었다는 이유 하나로 한국당에서 제명되어 버렸어요. 제가 참 좋아했던 여성 유튜버 중한 분이셨는데 요즘은 거의 볼 수가 없네요. 변희재 씨는 박근혜 탄핵의 부당성을 입증하려다 명예훼손죄에 걸려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다음 얼마 전 자택 구금 행태로 나와 있지만 자한당 누구도 나서서 변희재 씨를 보호하려고 안 하죠. 북한 같은 공산 독재 국가와 무슬림 국가를 제외하고 변희재 씨와 같은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엮어서 감옥에 보내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한데도 변희재 씨의 부당한 구속에 항의하는 자한당 국회의원은 없었어요. 자한당 의원들은 마치 침몰하는 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승객들이 배에 난 구멍을 막아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승객들 일하는 게 지들 마음에 안 든다고 하나씩 잘라버리고 있어요. 조금 있으면 지들 다 죽는다는 걸잘 모르는 게 확실합니다. 지금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과 싸우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는 우파 유튜버들 뿐이죠. 그런데 그것도 많은 우파 유튜버들이 활동하는 듯 보이지만 생계형 유튜버들도 많아서 혹시라도 정권에 밉보여 계정 삭제 당하거나 광고 못 붙이게 될까봐 적당히 선을 넘나드는 유튜버들도 정말 많아요. 자한당은 우파도 아니고 좌파도 아닌 김무성 같은 박쥐들만 모여있는 박쥐당이 되어 버렸어요. 따라서 저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던 김무성 이하 여러 박쥐들이 남아있는 자한당을 지지할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한국의 유일한 보수당인 대한애국당은 박근혜와의 의리를 지키면서 애쓰고 있지만 의원이 두 명뿐 안 되는 작은 정당이죠. 이럴 때 김진태 같이 많은 우파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는 영향력 있는 의원들이 대한애국당에 합류하면 진정한 한국의 우파 세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황장수 씨는 많은 우파들의 지지를 받으면서 문재인 종북 좌파들과 열심히 싸우면서 나름 태극기 집회도 하고 애쓰고 있지만 이분은 안보는 우파, 경제는 좌파를 주장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경제 쪽은 저랑 코드가 안 맞아요. 황장수 씨는 대부분의 자유경제 국가에서 인정하는 대형 유통체인, 비트코인, 우버, 공유경제 같은 자유경제 시스템을 부정합니다. 김종호 박사는 제가 좋아하는 진정한 우파 경제학자이지만 정치인이 아니어서 그분의 말씀은 어떠한 정치적 영향력도 가지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따라서 문재인이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 시점부터 한국은 끝났다고 보셔도 됩니다. 이제 한국을 뜰 때가 된 거지요. 중앙일보에 부자들이 미국과 싱가포르로 이민을 떠난다고 하는 기사가 났네요. 부자들은 이미 분위기 파악을 끝낸 거죠. 부자들이 부자인 이유는 남들보다 한발 빨리 판단하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민을 고려하는 자산가들의 행선지로 가장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곳은 미국과 싱가포르라고 하네요. 미국은 50만 불, 약 6억 원만 투자해서 일자리를 만들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 이민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이가 있는 자산가들에게 인기가 있고 돈 많은 사업가들은 사업 환경이 좋은 싱가포르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한국은 상속세 최고 세율은 65%이고 법인세는 27.5%인데 반하여 싱가포르는 상속 및 증여세가 아예 없고 법인세도 한국보다 낮은 17%이죠. 이런 이유로 세계의 백만 장자들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선호하는 도시가 싱가포르라고 합니다. 지난해에 천여 명의 새로운 백만 장자들이 싱가포르에 새로운 터전을 마련했다고 하네요. 자산은 없지만 기술이 있는 젊은이들은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호주를 적극 추천합니다. 호주에선 한국에서 천대받는 벽돌공, 타일공, 용접공, 배관공, 전기공들의 평균 연봉이 8만 불 이상 됩니다. 기술은 없지만 몸 건강한 젊은이들도 호주를 추천합니다. 단순 노동이나 알바에 종사해도 4만에서 6만 정도는 벌수 있어요. 부부가 같이 일하면 어렵지 않게 연봉 10만 불이 되죠. 하지만 공무원, 공기업 직원, 민노총 노동자분들은 한국 아니면 답이 없으니까 그냥 한국에 계시면서 문재인 비위 잘 맞추시면서 사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한국이 망해가면 남아서 지킬 생각을 해야지 비겁하게 지만 살겠다고 도망가냐고 하겠지만 지금껏 한국을 지탱하던 보수 우파분들이 망해가는 한국과 같이 망해버리면 한국은 다시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열심히 생활하시면서 지금 득세하고 있는 종북 좌파 세력들이 몰락하기를 기다리는 게 한국에 남아서 격이다가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사업체 말아먹고 하는 것보다 훨씬 합리적이죠. 한국에 보수 정권이 다시 생기면 그때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면 되고 문재인 종북 좌파 세력들이 북한과 손을 잡고 남북이 연대하는 고려연방제를 완성시키면 문재인이 좋아하는 대깨문들은 한국에서 대가리 깨지도록 남겨두고 한국에 남아서 한국을 지키시던 보수 우파들을 해외로 탈출시킬 때 도움을 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해외에 먼저 나가서 열심히 일하면서 자리를 잡으셔야 합니다. 적당히 나갈까 말까 눈치 보고 있다가 못 나가는 수도 있어요. 좌표에서 보는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시절 최고점을 찍었던 해외 이주자 숫자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현저하게 줄어들다가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증가하고 있어요. 점점 더 많은 부자들이 한국을 뜨기 시작하면 분명히 문재인 종북 좌파 정부는 부자들의 이민을 막기 위하여 해외 이주세를 신설하거나 해외 송금 한도를 도입할 게 뻔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 빨리 재산이나 기업을 정리하고 한국을 뜨는 게 정답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은 놈으로 욕먹고 있는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이 왕도 아닌데 조선을 팔아먹었다고 하는 건 높은 놈들의 전형적인 책임 회피예요. 조선이 망한 건 문헌 고종과 조선의 국모라는 멍청한 민비 이둘 때문입니다. 이번에 삼척에 북한어선 한척 내려온 것 가지고 온갖 거짓말 다 하다가 안 되니까 정경두 국방장관이 책임자를 엄청 문책하겠다고 했지요. 문재인과 국방장관, 지들이 책임질 일을 부하 직원들을 엄청 문책하겠다면서 빠져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완용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완용은 죽기 전 자식들에게 내가 보니까 앞으로는 미국이 득세할 것 같으니 너희들은 친미파가 되거라 라고 했습니다. 그가 사망한 게 1926년이니까 그는 거의 100년 후의 세상을 예견했었지요. 누가 뭐라고 하든
이완용은 미래를 예측할 줄 아는 대단한 식견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아직도 틈만 나면 반미를 외치면서 중화사상에 젖어 있는 한국의 좌파 지식인들을 보고 있으면 한국의 미래가 훤히 보이죠? 현명한 부모를 둔 이완용의 후손들은 꼴보기 싫은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민 가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국가는 개인의 집합체이므로 국가는 국가의 행복을 위하여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 없고 개인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특히 지금의 한국처럼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는 국가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부디 가라앉는 한국에 남아있다가 세월호 선장 말만 믿고 배에 남아있던 학생들처럼 그냥 쳐 죽지 마시고 아직 배가 떠 있을 때 탈출하셔서 현자 이완용의 후손들처럼 해외에 나가서 속 편하게 잘 먹고 잘 사시는 게 정답입니다. 이상 애들레이드 트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